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영등포에서? 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 많이 오셨어요? 왔어요. 많이 왔어요. 같이 오신 선생님? 네. 어느 쪽? 아니, 영등포에 무슨 강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개별적 어느 누구 의원이에요? 우리 최현일이. 최현일 의원? 네. 최현일 의원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네. 몇 명이나 오셨어요?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근데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최수근 해병 특검 관철 안 되는 것,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뭐 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건 뭐 그냥 뭐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온 겁니다. 자녀분들 중에 군대가 계시니까. 아, 다 제대했어요. 제대했어요? 근데 아니, 자녀들을 군대 보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네. 네. 최근에 또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사고 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아, 뭐 기가 막히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고. 뭐 그냥 뭐 뭐든 지 맘대로 하니까 뭐 이거 가만두면 안 되죠. 자기 개인 핸드폰, 옛날에 쓴 핸드폰으로 전화했다고 들으셨죠?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 그건 뭐 어떻게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은폐하려고 하죠. 아, 그렇죠. 또. 당연하죠,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렇죠. 네. 그럼 끝까지 이제 뭐 특검법 관철될 때까지 계속 나오실까요? 아, 그러면요. 네. 네. 영등포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의견 어떠세요? 네, 지금 많이 이거 지금 오늘 나올 거고요. 네. 뭐 당산동, 뭐 양평동에서도 많이 나올 거고. 뭐 그냥 다 똑같은 생각이죠. 근데 이게 진보 보수나 이런 개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이게 무슨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보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네.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어요. 네, 그럼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멀었어요, 정신 차리려면.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